66기 국군 간호사관생도들도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정식 입학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학생도 입장! 앞으로 가! 26.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66기 국군 간호사관생도들이 당당하게 연병장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날 입학한 사관생도 85명은 정신전략과 사격, 각개전투와 행군 등 강도 높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으로 군인으로서 기본이 되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갖췄습니다.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관생도에겐 학교장상이 수여됐습니다. 강점숙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은 축사에서 생도들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당부와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은 지금이 시작임을 명심하고 최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군인,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입학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 등 외부 인원 초청 없이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SNS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입학한 생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간호인으로서 전문 지식과 전공 과목을 배우고 미래 우리 군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예 간호장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